자, 요나스로 왔습니다. 우리 한스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글쓴이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유쾌한 방황이다 이러면서 요나스의 문을 유쾌한 방황으로 문을 여는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했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제 간단히 서론이 이제 나오는데 요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본인 이야기를 이제 니느웨는 그 당시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 수도 가라 했는데 다시스 스페인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요파 지금의 텔아비브 거기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유쾌한 방황을 우리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알아. 잠깐만요. 자 처음부터 해보세요. 예.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되어 있지만 모든 성경은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한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한스의 어떤 신학적인 포맷을 딱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요나서는 히브리의 전통이나 교회에서 모두 선지서로 분리하여 읽고 있다. 교회에서는 소선지서를 12권의 책으로 나누어 읽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 타나크는 12권의 소선지서를 하나의 책으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후기의 예언서 4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서들은 형태로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나서는 선지서라고 하기에는 매우 독특한 면이 많이 있다. 마치 요나서를 기록한 기록자를 관찰한 인물 탐사 같기도 하고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반해 요나서는 오직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5단어만 기록되어 있다. 자, 이게 이제 복음 메시지예요. 예. 그러면 도대체 요나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요나서를 읽어감에 따라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읽어 나가야 한다. 원문의 요 네 단어 알바임 욤 벳 니느웨 네히 파케트네요. 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나의 인물된가 기록 당시의 배경을 알아보기로 하자 요나는 실제 역사상 인물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아미떼의 아들이며 가드헤벨 출신이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 근처였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했으며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상 최전성기 시대였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요아보 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정치 환경적으로도 북쪽 아수르 제국이 최강자의 면모를 나타내던 시기였기에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었다. 역사적 기록을 참고해보면 아수르 족속은 매우 포악한 족속이었고 요나의 고향인 가드헤벨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북방 지역은
자주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다. 이런 환경으로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 사후 30년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 네. 이런 배경 속의 진리와 성실의 의미인 아미떼의 아들이오 비둘기의 뜻인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선교 명령을 받은 것이다. 자, 요나의 그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 비둘기. 아, 비둘기. 이제 예. 네. 자, 히브리 전통상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상징하고 있는데 성실과 진실의 아들이며 평화의 사람인 요나는 이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받은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진실하게 전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강으로 반발했고 풍랑에 던져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죽음을 경험하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자, 이제 순종도 어떤 순종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승복할 수가 없었고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기뻐할 수가 없었다. 여로보암 왕 시대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번성을 예언했는데 아수르의 제국의 번성은 이 예언의 가장 큰 돌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요나서의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모든 환경이 이 선지서를 긍정적으로 읽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게 이걸 읽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도 이방 사람들 생각 안 하잖아요. 진짜 자기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아랍 사람들 내쫓으려고 하는데. 예.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의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하고 질문을 해야 한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로 연결된 통섭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흐르는 대하소설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살펴보아야 한다. 네.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신 세상의 모습도 잘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요나서 언약의 가장 큰 문맥인 복음과의 관계와 언약의 안성도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성경의 광대한 문맥 있기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요 기쁨임을 고백하면서 요나서의 문을 열고자 한다. 자, 이게 열쇠 구멍으로 보이는 그 큰 그림들이 굉장히 이렇게 웅장할 것 같은 그런 그 예고편이 이제 보이네요. 예. 자. 자, 이제 요나서가 시작이 됐는데 언제까지 이게 갈는지 기대가 됩니다.